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영훈 회장이 주식 수가 45만 주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은 호재입니다, 호재.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왜 호재냐? 먼저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시를 보시면 증가했다죠. 증가를 했는데 주식 수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추가적으로 또 주담대 연장 계약을 했죠. 주담대 연장 330만 주, 18만 주에서 48만 주 담보 연장을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 자, 그러고 자, 주식 수가 59만 7,834주 증가했고, 비율은 0.01, 좀 감소한 걸로 나오죠. 자, 주식 수가 많이 증가했죠. 많이 증가를 했다. 자, 세부 변동내역 해서 증감이 45만 2,000주 증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감했는데, 증감한 이유를 보면은 무상증자죠. 무상신주를 취득을 해서 증감이 되었다. 변동 후에 940만 주, 949만 주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은 무증했으니까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용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지만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있죠.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인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온 이 데이터 투자 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자, 진영훈 대표 회사 이채비 주식 45만 2,283주 화살표가 위로 갔죠. 증가했다. 지분율 7.37%. 자, 전자공시에 따르면 주식 수가 이만큼 늘었다라고 공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직전보다 많이 늘었죠. 904만 주에서 949만 주. 비율은 뭐 0.01%, 좀 줄어들었다. 좀 줄어든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의도가 뭐냐면, 의도. 의도를 보면은, HB 주식 45만 2283주 늘어났다죠. 늘어났다. 자, 무증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증으로 늘어났는데, 뭐, 무증 나왔을 때다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싹 다. 싹다 팔아먹을 수 있겠지만, 싹다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늘어난 상황이고, 자,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밀어올릴 때, 5월 달에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뉴스를 띄웠죠. 그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뉴스를 띄우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5월달에 NDA 승인 신청을 했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정말 약속을 지킨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자,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는 확정적이지 않았지만 확정이라고 뉴스를 띄웠죠. 의도가 중요하다. 라는 게 여기서 한번 보여줬죠. 자, 그러고 나서 확정이 아니었구만 하고, 그 다음날 내려왔는데, 다시, 뭐, 가능성 높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뉴스를 계속 띄웠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 있죠. 여기서 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위치에서 의도, 내용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의도를 봤을 때 주식 수가 화살표 증가했다. 자, 이 내용만 보면은 45만 2천주 정도 진양건 회장이 크게 매수를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요렇게만 지금 나왔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조금 포장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포장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의도가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는 쪽으로 놔두지 않겠다. 그런 의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이 바다권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 아, 무증을 다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권에서 이런 소식을 이렇게 주식수가 증가했다. 여기에 타점을 맞춰서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악재는 아니다. 호재죠, 호재.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호재라고 볼수 있다. 다 팔아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받아가지고 다 파놓고 있는데 안 팔았죠. 싹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가 바닥권에서 주식수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의도가. 뭐 HB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쓸때 세력들이 기사를 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유리하게 내고, 리포트도 올리고 싶으면 유리하게 내고, 내리고 싶으면 불리하게 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약에서 크게 한번 들썩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장 내일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아, 이제 의도가 여기서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방치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표현된 그런 기사로 나왔구나. 그래서 증가죠, 증가. 이렇게. 지분율은 그냥, 지분율만 딱 나왔죠. 그 의도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일어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아주 잘 잡습니다. 아주 잘 잡아서 이제 방향 전환을 잘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는 거의 마감이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데 마감이 된다면서 또 내리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세력 마음이니까. 그러나 올라갔다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하락 마감 수순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겠다. 올라가겠죠. 이제 9월달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9월하고 10월달 이제 시동을 좀걸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소식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소식을 가지고 메이저 HM 세력들이 매수해서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다. 여기서 봤죠. 여기에서 바이오만 한다 가지고 상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5월달에 신청한다 확정,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확정이 아니었죠. 내용은 그렇게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확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올렸죠. 그러니까 올리려는 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세력들이 밀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그룹 아주 지금 최근에 호재 소식들이 계속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씹혔죠. 계속 회피를 당하듯이 씹혀 버렸는데, 이 부분들 이제 축적해서 저축해가지고 정립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시간차를 두고 갑자기 반영을 시켜도 할말 없습니다. 반영시켜서 올라가겠다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막겠습니까? 올라가겠다는데 흔들어 대면서 이래저래 하다가 휙 올려버리겠다. 그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HLB 상당히 주가는 좋은 위치에 파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현명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HLB 그렇게 힘없는 그런 기업 아닙니다. 그런 기업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 재력 워낙 크기 때문에 움직일 때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또 이 세력들의 힘을 계속 봐왔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